한결이 EA22에서 뭐 배웠어요? 새로비비안. 새로비비안. EA22에서 뭐 배웠어요? 계절하고 계절에 하는 그거. 계절에 어떤 계절이니까 어떤 날씨가 어떻겠죠? 그쵸? 네. 그 날씨에 맞는 어떤 활동을 한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봄입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It's spring. Spring 쓰는 법? S-P-R-I-N-G.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네요? Ring. Ring이죠. Spring이죠. It is spring.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을 때는? What? Season is it? 그렇죠. 이렇게 문다 했죠. 무슨 계절이니? What season is it? 봄이에요. It is spring.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요. It is spr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름입니다. It is summer. Summer 쓰는 법? S-A-M-M-E-R. 오케이. 얘는 summer고요. Summer죠. 됐습니까? 네. 세모가 아니고 서머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서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랬더니 it is summer. 이러죠. 오케이. 그러면 여름이면 날씨는 덥다, 뭐 봄이면 따뜻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오케이. It is summer. 다음에 가을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autumn. It is autumn. Autumn 어떻게 씁니까? A U T U M N. 오케이. 그렇죠. 여기 시험지엔 틀렸는데 새로 잘 익혔네요. 오케이. 근데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네. 자, 다시 한 번 더 익혀주시고요. 잘했습니다. Autumn. Autumn 대신 쓸 수 있는 건 fall. It is a fall 해도 됩니다. fall은 가을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떨어지다. 떨어지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이죠. It is a fall. It is autumn 하면 되겠다. It is autumn.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슨 계절이다. 뭐 겨울입니다가 안 보이는데 겨울입니다 하고 싶으면 It is winter. winter 쓰는 법? W-I-N-T-E-R. 그렇죠. 이러면 겨울입니다가 되겠죠. 굿.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얘기하는 표현들 나옵니다. 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붑니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windy 쓰는 법? W-I-N-D-Y. 그렇죠. 그래서 hot의 뜻은? 덥다. 덥다. 무슨 시? 하다시. 윈디. 아, 어? 더운이요. 더운이죠. 더운. 어떤 시조에 보입니까? 네. 됐습니까? 윈디의 뜻은 바람 부는. 바람 부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놀고 있죠. 문장 만들 때.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다.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는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는 무슨 계절의 날씨일까요? 가을? 가을의 날씨일 수 있겠죠. 봄이나 가을의 날씨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봄이나 가을의 날씨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날씨 얘기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 납니다. 그래서 My father... Father is fishing. 그렇죠. My father is fishing. Father 쓰는 법? F-A-T-H D 아, D 말고 E-R TH가 the 소리 냈습니다. Fa, the or our father. The fishing. 그러면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r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의 아버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doing은 하는 중인이니까 앞에 i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무엇? 너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했더니 낚시하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너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예요?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비동사를 써서 하는 중인지 물어볼 수 있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되니까 하는 중이냐 어떤시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다음 나의 아버지는 조깅하는 중입니다.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그다음에 저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I am hiking. Hiking 쓰는 법? HIKING. 오케이. 걸어서 여행하다는 하이크입니다. 네. 오케이. 하다시 중에서 이로 끝나는 하다시들은 ING 붙일 때 어차피 소리 안 나는 이를 없애고 ING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수영하는 중이에요. I am swimming. Swimming 쓰는 법? SWEMING. 이렇게? SWEMMING.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일단 summer 하고 autumn 오늘 잘했고요. autumn은 잘했는데 swimm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Okay, 수영하다라는 swi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네.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자, 앉으시고요. 네. 예. 테러비 전번보다 잘했어. 오케이.